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9년식 더 K9 4륜 그랜드 플래티넘입니다. 그랜드 플래티넘.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고스트워드 있습니다. 고스트워드 있고. 무사고 차량에다가 전국 최저가를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저 믿습니까? 전국 최저가예요. 한 7만 킬로 정도 됐는데, 뭐,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자, 가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요, 4,290만 원. 진짜 말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자, 외부부터 보시죠. 뭐, 그렇다고 문제가 있냐? 그런 거 아니에요. 보증, 일반 보증까지 다 남은 차량이에요. 라이트, 본네트, 범퍼, 깨끗하고. 그릴 참 멋있네요. 그릴 멋있고. 일단 라이트 키면 엄청 멋있는데. 자, 4륜. 4륜입니다, 4륜. 휠도 깔끔하죠? 휠 깔끔하고. 타이어. 타이어도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뒷휀다까지. 깨끗합니다. 뒤에 타이어는 더 많이 살아있네요. 자, 휠도 깔끔하고요. 트렁크. 뒷범퍼. 오른쪽 뒷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깨끗합니다. 깨끗해. 아, 좋습니다. 어디서 이 차량, 이런 차량을 4,290에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다둥이 차에서 가능합니다. 자, 내부에 옵션 보여드릴게요. 그랜드 플래티넘. 와, 이 가죽 시트 보이소? 가죽 시트 보이소? 와, 난리 났다, 진짜. 나파가죽. 와, 자, 고스트워 있어, 고스트워. 고스트워 있고요. 멋집니다. 자, 메모리 시트 이쪽에 있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룸밀라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와, 진짜 크다. 내비게이션 엄청 크다.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작동 잘 되고요. 밑에 아날로그 시계와 양쪽 통풍 열선이 여기에 달렸죠.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도 이쪽에 있네요. 핸들 열선. 핸들 열선 또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핸들 열선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 자, 밑에는 휴대폰 충전기가 있습니다. 무선 휴대폰 충전기가 있고. 자, 전자기어봉. 아, 그립감이 좋습니다. 이렇게 넓어서. 좋아요, 좋아요. 오토 홀드. DIS도 있고요. 뒤에 커튼도 있습니다. 커튼. 커튼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자, 어큰 시트도 작동 잘 되고요. 아, 이 다이아몬드, 이 유행인가 봐요. 그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 그리고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 왼쪽 편에는 축후방 센서와 차선 이탈 방지,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까지 있고요. 키로수 72,536km. 7만 키로. 자, 이거 계기판 굉장히 멋있습니다. 전자기판. 딱 키면은 쫙. 오, 무슨 우주에 온 것 같아. 싸다다다. 오, RP 막 돌아가고. 좋죠. 보증, 일반 보증까지 다 남은 차량이에요. 전부 남은 차량. 자, 뒤에 보십시오. 뒤에 대로도 굉장히 멋있죠. 확 틀려졌죠. 확 틀려졌어. 플래티넘. 그랜드 플래티넘입니다. 이거는 플래티넘 뭐 원, 투, 쓰리가 아니에요. 그랜드 플래티넘. 3.8 4륜. 그리고 전동 트렁크. 이음 없이 작동 잘 되죠.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뭐 골프백 두세 개는 거뜬히 들어갈 공간이고요. 안쪽에는 스페어 킷과 스페어 타이어. 울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동 트렁크. 닫히는 것 또한 이음 없이 잘 되고. 완전 무사고니까. 완전 무사고니까. 자, 뒤에 보시죠. 이렇게 앰비언트도 있어요. 이쪽에. 이 스피커에도 앰비언트 있고, 밑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가운데도 여기. 가운데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도 이거 있네. 뒤에도 무선 충전기. 뒤에도 무선 충전기가 있고, 그리고 이 레스트 기능 있죠. 쫙 누르면 쫙 빠지죠. 쫙 빠진.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이쪽도 있죠? 이쪽도 전동 시트. 이게 EQ랑 똑같이 해놨네. 그제는 이게 없었는데, 이쪽에 달렸었잖아요. 기존 모델들은. 아, 근데 이쪽에 이걸 이제 간편하게 이렇게 해놨네. 그 다음에, 요것도 있죠? 컴포트. 뒷자리 통풍 열선 다 달려있고. 통풍 열선 다 달려있고. 그리고, 듀얼 모니터. 듀얼 모니터까지. 아, 되게 편하다. 이렇게 이렇게 넓다. 아, 다시. 앞으로 빼고. 쭉 들어갑니다. 아, 스피커도 멋있다. 이렇게 세 군데 다 있네, 스피커가. 자, 이렇게 더 K9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EQ와 더케나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는 분 계시는데 약간 EQ보다는 가격이 좀 떨어지죠. 가격이 좀 이 동급으로 보면은 뭐 EQ 같은 경우는 이게 프레스티지급이잖아요. 프레스티지급. 자, 정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식 더 K9입니다. 더 K9. 3.8 4륜 그랜드 플래티늄이고요. 선루프 빠진 풀옵션입니다. 헤드업, 어라운드뷰, 내비, 루미르 하이패스, 드라이브 와이즈, 축구방 센서, 차 센터 방지, 자동 제어 장치까지. 그리고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전자석 통풍 열선 다 있었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있었고. 뒤에 레스트 기능까지 있는 아주 편하게 탈 수 있는 옵션이죠. 7만 킬로 된 일반 보증이 남은 이 더 K9을 제가 4,2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